IFBB 프로에는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IFBB 프로는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IFBB 프로리그에서 그 종목을 변경했던 유명한 5명의 선수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맨즈 피지크 올림피안 선수로 제레미 분디아와 쌍벽을 이루었던 사디 카드조빅이 그 첫 번째입니다. 맨즈 피지크 선수로서도 유명세와 실력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던 사디 카드조빅이었지만 2016년 클래식 피지크가 생기고 종목 변경을 공식화합니다. 맨즈 피지크 선수치고 사이즈가 큰 사디 카드조빅이었지만 기존에도 70-80년대 바디빌딩을 동경해왔으며 프랭크 제인을 가장 존경하는 바디빌더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2016년 클래식 피지크 데뷔전을 갖기 전 프랭크 제인에게 포징 레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올림피아 3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디 카드조빅의 등 근육과 갈라지지 않는 대퇴 사두 근육을 비판하였습니다. 한 해가 지난 2017년엔 2016년에 받았던 피드백을 전면 수정한 사디 카드조빅이었지만 한 해 만에 강력한 선수들이 즐비하게 된 클래식 피지크의 사디 카드조빅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2016년 데뷔전엔 3위를 기록했던 사딕은 2017년 7위를 기록합니다. 한 해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던 사딕이었지만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 역시 한 해 만에 눈부신 선수들이 즐비하게 된 자리 잡힌 종목이 되었습니다. 1년여간의 공백 이후 2019년 3월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의 사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레미 분디아와 올림피아에서 1, 2위를 다투던 사딕이었지만 아놀드 클래식에서 받은 순위는 6위였습니다. 다음 역시 맨즈 피지크에서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한 로건 프랭클린입니다. 맨즈 피지크 선수로 괜찮은 성적을 유지했던 로건 프랭클린이지만 2019년 시즌을 마치고 2020년 시즌에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 전향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2020년 첫 번째 시합이었던 템파에서는 3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지만 이어지는 뉴욕 프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됩니다. 맨즈 피지크에서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하면서 하체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던 사딕과는 달리 로건 프랭클린은 완성도 높은 하체 사이즈와 근육의 분리도를 갖추었습니다. 선수층이 점차 두꺼워지고 있는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서 입증을 받은 로건 프랭클린이기에 올림피아 데뷔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93년생 리건 그라임즈입니다.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을 하기엔 작은 사이즈의 리건 그라임즈였지만 점차 본인의 실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리건 그라임즈가 2018년 초 카멜 크루에 입단할 것을 공식화합니다. 카멜 크루는 현재 롤리 윙클러와 브랜든 커리가 위치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곳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본인의 약점이었던 사이즈를 증량해 나갔던 리건 그라임즈였지만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시간이 지나고 리건 그라임즈는 돌연 캐나다로 복귀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즈가 점점 커져감에 따른 신체의 변화였습니다. 움직임과 심지어는 호흡에도 불편함을 느꼈던 리건 그라임즈가 과연 오픈 바디빌딩이 본인의 길인가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던 리건 그라임즈에게 절제된 상황 속에서 보디빌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카멜 크루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카멜 크루를 떠났던 리건 그라임즈가 복귀했던 종목은 클래식 피지크였습니다. 맨즈 오픈 바디빌더로 사이즈를 조금씩 증량해 나갔던 리건 그라임즈의 시합 체중은 보통 100kg 초반대였고 180cm가 넘는 리건 그라임즈에겐 클래식 피지크 한계 체중으로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데뷔전이었던 뉴욕 프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한 리건 그라임즈였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8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이후 2019년 하반기에 사이즈를 증량한 리건 그라임즈는 다시 한번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 본인의 실력을 입증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디빌딩 타입의 몸을 가진 리건 그라임즈가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을 했을 때 굉장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이즈를 증량해왔던 리건 그라임즈에게 2020년 유러피안 프로는 본인의 실력을 입증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하는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서 미스터 올림피아 3위까지 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지 피터스는 보디빌더로서 벽을 느꼈습니다. 1위와 2위를 차지했었던 크리스 범스테드와 브리온 앤슬리에 비해서 보디빌딩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점이 없었던 조지 피터슨이었지만 2년 연속 3위를 기록한다는 건 그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끝나자마자 사이즈 증량에 초점을 맞추었던 조지 피터슨은 2020년 8월에 열렸던 템파 프로에서 212 보디빌딩 데뷔전을 갔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보다 어쩌면 상위 버전인 212 보디빌딩을 데뷔하는 조지 피터슨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데뷔 전에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서도 조지 피터슨을 보디빌딩적인 관점에서 감점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팔다리가 긴 조지 피터슨이 212 보디빌딩이 아닌 사이즈를 좀 더 증량하여 오픈 보디빌딩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계속해서 사이즈를 증량 중인 조지 피터슨이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출전하기 전에 212 보디빌딩을 경험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프로가 되면서 2017년에는 212 보디빌딩과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넘나들면서 성적을 기록했던 괴물 하디추판입니다.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선 브랜든 커리를 이기고 세드릭 맥밀란과 탑2의 자리에서 경쟁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던 하디추판인데요.
2018년 9월에 열렸던 아시아 그랑프리에선 또다시 212 보디빌딩으로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밴쿠버 프로에서 212 보디빌딩이 아닌 맨조폰 보디빌딩에서 하디추판이 나타납니다. 시합 체중이 약 99kg에서 100kg 사이인 하디추판은 맨조폰 보디빌딩에서도 212 보디빌딩에서도 완벽한 다이어트를 추구할 수 있는 바디빌더입니다. 밴쿠버 프로에서 네이선 디아샤를 이기면서 맨조폰 보디빌더로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하디추판은 이어지는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3위라는 엄청난 성적과 함께 팬들이 꼽은 피플스 챔피언에 자리하게 됩니다. 2017년 212 보디빌딩에서 이미 플렉스 루이스를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하디추판이기 때문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이들의 재대결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 5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도 플렉스 루이스 역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맨조폰 보디빌더로서의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고 클래식 피지크 선수였던 키온 피얼슨 역시 212 바디빌딩으로의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종목 변경을 이루었던 선수와 함께 종목 변경을 예정 중인 2명의 선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 변경을 했던 선수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